안녕하십니까. 코골이TV 대표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해결 방법을 5단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단계, 코막힘으로 인한 코골이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숨은 막히지 않는, 이거는 가벼운 코골이라고 할 수 있고 해결 방법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코로 숨을 더해주는 코숨 플러스라는 건데, 코에다가 껴서 안에가 쏙 여기가 확장이 되면서 비밸브가 열립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입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가 막히니까 입을 벌립니다. 입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는 턱이 뒤로 밀려 들어가서 기도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코를 함께 열고 입이 벌어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턱 밑까지 이렇게 붙여줘야 턱이 안 떨어집니다. 바로 자면 막히고 옆으로 자면 괜찮고 하는 거는 턱이 밀리고 혀가 뒤로 넘어가서 기도를 누르기 때문이거든요. 머리 높이, 목 높이, 옆으로 누웠을 때 높이를 조절해서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베개를 사용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원인을 찾아가 보자고요. 혀는 뼈가 없잖아요. 아래턱에 이렇게 붙어있는데 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면 얘도 스르르륵 떨어집니다. 혀가 말려 들어간다고 하면 편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턱이 안 밀려 들어가야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혀가 뒤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혀가 떨어진 만큼 더 앞으로 내밀어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2단계. 이런 구강장치, 구강에 착용해서 기도를 확보해 주는 이런 장치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래턱을 당겨서 기도를 확보한다는 원리입니다. 2단계를 넘어서는 3단계의 접근법이 뭐냐. 혀가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회전하듯이 하면서 말려 들어갑니다.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혀를 받쳐줬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받쳐주기 때문에 떨어지는 양이 훨씬 제어가 됐습니다. 혀를 받쳐줄 수 있는, 그리고 이물감이 크지 않아서 성공률이 되게 좋습니다. 뒤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혀가 힘이 없는 사람, 혀가 너무 큰 사람, 너무 긴 사람들은 혀를 직접적으로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혀 뒤쪽에서 딱 걸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혀가 뒤에 걸리니까 뒤로 못 가겠죠. 이 틈으로 공기가 들고 나기 때문에 이건 완벽하게 기도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혀가 밀려 들어가도 이 구조물 때문에 숨이 멎는 현상들을 근본적으로 잡아버리는, 이 정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4단계 심각성 있는 코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목젖이 너무 늘어져 있는 사람, 막 숨이 안 나가요. 살이 너무 많이 찐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이 워낙 차 있어서 이 공간을 메꿔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양압기를 써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양압기를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양압기를 그닥 안 써도 이 정도만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구강장치를 착용을 해서 양압기와 함께 쓰면 양압기 압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압기 성공률도 높이고 구강장치가 혹시나 부족했던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원인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양압기와 구강장치는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1단계 정도 되는 거는 간단한 보조기.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고맙습니다.